영도군은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성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기술직 공무원 5명에 대해서 부산시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해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신발과 외투 등 대가성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최근 해운대구에서는 8급 공무원이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상습 결근했다 이달 초 해임됐고, 수영구에서도 7급 공무원의 예산 횡령 정황이 발견되는 등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